부테머네, 부테머. 뭐예요? 치킨. 치킨이랑 아니야. 아이 그 헬멧 밑에 있는 거. 아, 이거 헬멧이 올라가져 있는 테이블이고. 오, 밑에 있는 거 저거 갖고 와야지. 야, 발망치. 왜요? 왜요? 발끝으로 걸어. 왜? 이거 여기, 여기다 놓으면 돼. 왜? 야야야야, 살살. 살살. 내가 하겠습니다. 게스트 용 신발이 있어요? 아, 안방에 있는데 내가 감사합니다. 와. 이거요? 솔직히 모르는데. 간장이랑 순살인 것 같아요. 네, 맛있겠다. 야, 너 이거 시켜. 아, 네, 감사합니다. 응. 세팅 끝. 응. 콜라 드세요? 콜라, 난 콜라 안 먹어. 그래요? 응. 네. 너 콜라 마셔? 네. 입 대고 마셔, 이거. 네. 아, 저거. 아, 형 미안. 형 말해. 과몰입한 다시 각지고 구경할게, 형. 감사합니다. 드세요. 아니, 위에 좀 닦고 먹게. 네. 너 진짜 안 치울 것 같아. 뭔가 집에 놔둬. 아니에요, 치워요. 근데 몰아서 치워. 설거지는 할 줄 알아? 당연히 알죠. 빨래도 할 줄 알아? 알죠.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드십시오. 어, 먹자 먹자. 네. 어. 자. 그 덜어 먹을 앞접시 하나만 갖고 오자. 네. 옆에 있어. 네. 얼음 먼저 드십시오. 이게 간 이 어? 간장 순살인 것 같은데요? 헐. 왜요? 하나 양념 시켰는데. 와. 너무 많이 내기자가 되어라. 족바 같네. 아, 이거 양념이 개 맛있는데. 에헤이. 잘 먹겠습니다. 응. 근데 저희 게임 뭐예요? 어? 왜? 궁금해서요. 아. 주문 실수할 수도 있지. 야, 게임 뭔 게임이야. 게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토큰 하나 가 그냥. 왜요? 게임을 주면 되는데. 아, 뭔 게임이야. 여러분들 게임 하지 마. 왜요? 왜요? 저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봐, 박나긴 몸. 그만 깝쳐. 놀이야, 뒤질래? 그래도 저 방송하다가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오셔서 왔어요. 감동이죠. 저 막 방송 새벽에 했는데 너 왔어요. 너 진짜 그거 고쳐. 인정욕.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나한테 오거든. 아, 진짜? 그게
근데 그 전에 듣는 거 줘야 내가 원래 그랬어. 내가 원래 그랬어. 야, 여러분 나 진짜 오늘 존나 열심히 하지 않았냐? 여러분, 아 나 오늘 진짜 오늘 존나 재밌지 않았냐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재밌으니까 풍선도 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인정욕구 내려놔. 어. 칭찬받는 거 진짜 지금도 그런다는데요? 냅둬. 아 칭찬 듣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첫 잡은 말투 안 하고 있어요. 잘하죠? 어? 첫 잡은 말투 안 하고 있어요. 잘했죠? 어 잘했어. 그렇죠. 겁나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아 나 어떡하지 여러분들? 나 진짜 오늘 개 극혐 꼰대 될 것 같은데 순살 치킨 먹을 때도 봐봐 이게 다 튀김이고 겉이 바삭하잖아. 씹으면 입에서 잔여물들 떨어져 갖고 흐를 거 아니야. 부스레기. 네. 이렇게 먹지 말고 어떡해요. 입안에서 돌려. 전 입이 작아요. 왜 입 밖에서 돌려. 입이 크시잖아요. 알았어. 아 그렇지. 맛있다. 어. 그거야.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야? 젓가락질을 반대로 하는 거냐. 보통 위에를 짧게 잡지 않냐. 아 젓가락질 좀 이상해요. 근데 젓가락질 가지고는 난 뭐라고 안 해. 진짜요? 근데 원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여자가 나는, 남자들의 이상형이긴 해. 나는 DJ DOC 형이야. 어 젓가락질 잘못해도 밥반 잘 먹으면 되거든. 어떻게 먹어도 코트가 더 더럽게 먹는 것 같다. 한꺼번에 먹으니까 힘든데요? 어? 한꺼번에 먹으니까 힘든데요? 아, 치즈볼? 치즈볼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아, 또 먹을 때 리듬 타네. 싸르기 개마렵네. 먹을 땐 입안에서 그냥 미각에 집중해가지고 쫙쫙 씹으면서 이 맛을 느끼고 음미하란 말이야. 우와 바다가 헤엄친다. 이지랄 그만하고. 우와 고래가 물을 붓네. 우와 돌고래가 점프했어. 이렇게요? 아니 리듬 존나 타네. 진짜로 춤추던 애다 그런가 봐. 누리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아니요. 후회되지? 아니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코트 팬카페도 많이 보려고요. 거기도 오늘의 이슈 많잖아요. 바로 탈퇴시켜줄게. 아 왜요? 왜요? 아, 왜 가끔 보는데? 가끔 보는데? 아 영업 기밀이야. 어 내가 이루어낸 내 팬카페, 내가 이루어낸 나의 동산. 아무 얘기나 줄 수 없어. 아 그래요? 철구도 예전에 그거보다 내가 탈퇴시켰어. 아 진짜요? 어 뺏어가지 말라고. 어디 봐야 돼? 그런 거 보려면 FM 봐야 돼요? 어 맞아 FM. FM 코리아 봐. 아 네네. 근데 이 트렌드를 알고 최근에 어떤 동향을 알고 그런 호사가가 되기 위해서 굳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볼 필요도 없기도 해. 왜요? 토크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거는 네가 많은 거에 관심이 있을 때여야 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네. 뭐에 대해서 막 네가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네. 되게 졸릴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이? 응. 왜냐면은 봐봐 얘, 내가 진짜 얘 짜치는 얘 깎아내리는 게 딕션 안 좋지? 어? 네. 딕션 안 좋고 전달력이 잘 안 돼. 길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 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네가 앉아서 막 얘기하는데 뭔 야 루리야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냐? 이럴 수 있어. 너에게 지금 있는 1200만 원을 주는 그 수요층들조차도 깨질 수 있어. 그냥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 알겠습니다. 어 알겠지? 네. 많이 나아졌죠. 그러면서 느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아 여러분들.
얘가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방송적인 도움이 되겠어? 안 돼.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라면도 드실래요? 나 라면 먹을 거야. 잘 끓여줄게요. 라면 잘 끓임? 응. 아 진짜? 네. 저 PC방 알바 되셨어요. 아 진짜? 네. 파리바게트, 투썸, 카페 많이 해봤어.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아 혼자 쉬는 날 혼자 있으면은 안 외로워. 괜찮아요? 어 그럼. 뭐 하세요 평소에 방송 안 하고? 부릉부릉. 부릉부릉. 무조건. 부릉부릉 말거든요. 아 진짜 안 타봐서 그래. 타보면은 아 왜 타는지 알 것 같아.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위험이야 하지. 응. 하는데 난 마약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스로틀만 땡겨도 여기서 마약이 나오는데 진짜 인터넷 방송하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온갖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피폐해져. 어두워지고 음울해져. 암울해져. 사람이 그러다가 월요일만 됐다? 바이크 장비 쫙 입고 샤워 쫙 하고 잘 바이크 장비 쫙 입고 지하주차장 내려가. 그럼 뽀삐가 딱 영롱한 자태가 있어. 뽀삐. 내 바이크 이름 뽀삐야. 그러면 키온 딱 누르고 그냥 킬 스위치 그냥 팍 끄면 빵 나가면서 그 하면서 그 저기 배기음. 러브젤 바이크. 죽지 죽어.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좋은 풍경과 좋은 그런 네. 곳에 가서. 커피 마시고 사람들 같은 취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건강하게 얘기하고 사람 구경하고 여행 가서 그 맛있는 것도 가서 먹고 야 그 내 라이딩 방송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처음에는 내가 방송할 때 그 라이딩 방송할 때 야 이거 무슨 블랙박스 TV야? CCTV야? 이딴 걸 왜 봄? 이랬는데 지금 오히려 수요층도 많아졌어. 진짜요? 오히려 아침에 가끔씩 막 보라 1등하고 그래. 물론 끌어서 온 시청자긴 하지만. 오.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 애니 보기가 취미예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취미라고 할 수 없어. 맛집 탐방이 취미예요. 영화 보는 게 취미예요. 넷플릭스 보는 게 취미. 아무런 취미일 수 있지. 근데 적어도 독서 정도는 돼야 돼. 독서요? 독서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책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검색해야 되고 나랑 그 취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직접 가서 발품 팔아서 교보문고 가서 책 하나 사오고 집에 와서 읽으니까 그 정도는 취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그러니까 내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스스로의 생각. 어렵게 어렵게 생각한다. 아 근데 맛있지 않냐? 맛있어. 아 내가 끓일게 여러분들 라면. 아 제가 끓일게요. 괜찮아요. 네. 울다가 웃다가 몇 살이냐 너? 26살. 반장하겠다 진짜. 그래서 얼마 안 되잖아요.
00년생. 83년생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사람 40대 만들어? 86년생인데? 아직 37이라고. 86년생 아닌가? 87. 87. 토끼띠. 87년생. 죄송합니다. 나랑 동갑이 누군지 알아요? 이승기. 아 진짜요? 나랑 동갑? 유아인. 아 유아인 나보다 한 형이다. 한 살 형. 박재범 나랑 동갑. 와 대박이다. 근데 저번에 샐러드 드셨지 않았어요? 어. 근데 치킨을 왜 드세요? 너 내 방송 왜 봄? 아,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않나? 너가 내 방송 볼 때는 뭔가 싫어요? 어, 그렇지마. 왜냐면 존나 분석하면서 볼 것 같아. 어. 선배시니까 10년 선배. 어.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시골 방송한 거 애플 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아 그거? 네. 쓰레기 방송이라. 장난이고. 그래요? 네 네. 그거 네. 못 올려. 왜 제작권 때문에? 아니. 잠방? 몇 시간짜린데. 잘라서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노동력의 랄프를 그런 랄프를 그런 노동력을 이제 랄프한테 요구하느니 차라리 랄프가 잤으면 좋겠어 그 시간에. 다른 걸로 뭔가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 왜? 그냥 오 스윗하시네요. 오 그럼 풀려나 언제 올라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 어차피 아프리카 TV 다 있는데 왜 굳이? 그래. 에바야. 나중에 편집해서 올라가겠지. 아 네. 아 근데 진짜 치킨 개 맛있네 이거. 여기 맛있지 않냐? 맛있어요. 20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먹고 있다는 거는 치킨 맛있는 곳이야. 그치. 나 라면 먹고 싶다. 갔다 올까요? 어떤 거요? 신라면. 알았어. 두 개. 두 개요? 어. 다 드실 수 있어요? 어, 계란 넣어. 저거 버튼 누르면 불 켜져. 네. 아니, 거기 옆에. 벽 쪽 봐봐. 가운데. 냄비 알아서 잡고. 네. 아니 같이 먹을 거야 라면. 그러려고 두 개 끓이려고 그런 거야. 아 뭔 술이야. 안 돼. 나 내일 아침에 약속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크 타러 가야 돼. 예. 요즘 왜 라이딩 방송 안 하냐? 아싸리 수요일이랑 일요일 사이에 하는 뭔가 풍선 야무지게 터졌을 때 그때 밤새고 아침에 라이딩 가는 그런 느낌으로. 원래 이번에 일요일 하려 그랬어. 약발만 끝나고 내가 하려 그랬어. 약발만 끝나고 방송하고 그러고 이제 6시 좀 넘어갖고 이제 그때 나가려 그랬는데 곧불이 걸리는 바람에. 예. 감기 독감. 예. 그래서 그래. 인천에서 봤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팬가입을 안 하세요?
실제로 영접을 했으면 팬가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원 와주십니까? 어? 왜 저래? 뭔 말이야? 해석 좀 해줘. 일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주십니까가 뭐지? 뭔 뜻이지? 심심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뭔 소리야? 모르겠어. 아 바이크로 수원 와줄 수 있냐고. 아 바이크? 안 돼. 왜 안 되냐? 선약이 있어. 우리 방 애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사실 방송할 때 빼고 뒤에 여자 태우고 다니는 것도 노잼이야. 네. 여러분들 왜냐면 왜요? 아 진짜 뒤져버리겠다. 왜요? 안 흘렸는데? 나 방금 떨어지는 거 하나 봤어. 그래요? 방금 어디 있어요? 나중에 찾아 나중에. 네. 아 그래 대구 마셔. 아 대구 먹어. 어. 어. 아 왜냐면 어저께 아줌마 왔다 갔어요. 물 끓이고 있어요. 어. 벌써 끊은 거 아니? 끊어. 어. 닦아 올게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 먹네. 와 이거 치킨 와 이거 거의 다 먹었어 우리 다. 와 대단하네. 아직 안 끓었어요. 야무지구만. 두콩이가 바이크 뒤에 타고 싶다고? 네 무슨 짓이죠? 방송은 누가 해? 라면 물 올렸어요. 좀 끊는 거 기다리고 있어. 두콩이 진짜 잠이 없다. 새벽인데. 허벅지가 알배겼어요. 왜 오늘 좀 야무지게 쳐서? 어제 스쿼트를 200개를 했어요. 와 이거 팔찌 이거 뭐냐? 짜가 짭이야? 네 존나 가볍다. 네. 아 뭐야 왜요? 야 왜 짭을 해? 비싸서. 와 내가 봤을 때 얘 아까 온 것도 그렇고 고도의 그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와. 넌 정말 대단한 거야. 너 진짜 천재. 너 진짜 IQ 아니야. IQ 160. 너 진짜 멘사 회원이야. 이런 거 흘리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라면 진짜 넌, 아니에요. 넌 진짜 성공한 거야. 넌 성공할 거야. 이미 성공했어. 아 어. 진짜 뭔가 아까운 거 같아. 아, 근데 모든 게 컨셉인 거 아닐 거야. 예. 저는 뭐에 많이 쓰지? 방송 의상 그리고 엄마한테 주는 돈도 솔직히 많고요. 엄마한테 200만 원 주는 걸로 퉁쳤다며? 네 150 주는 걸로. 원래 6대 4였는데 150 주는 걸로 퉁쳤어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상사 운영하셔? 그래서 조율을 해서 150 주는 걸로. 어, 어머니 엑셀 하셔? 아니요. 와 6대 4? 와. 그랬었어. 2년 동안 물 끓이고. 와. 왜 엄마한테 줘야 되냐면 기가 막힌 이유로. 그 이유가 뭐냐? 룰이 부모님 빗대어서 얘기한 거 절대 아니야. 이 집은 화목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 하는 말. 내가 너 낳아줬잖아! 내가 너 키워줬잖아. 너 낳아주고 키워줬잖아.
지겨워. 난 부모님 연 끊었어. 진짜요? 아예 연락 진짜, 안 해요? 진짜. 12월 이후로. 근데 진짜 이거 오래 갈 것 같아. 뭐 때문에 끊었어? 우리 누나가 우리 엄마랑 10년생 같거든? 네. 나는 그거 이상 갈 것 같아. 뭐 때문에? 묻지 마. 네. 슬픈 사연이 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그 뭐 설날 때고 뭐 그럴 때도 집에 있었어 그냥. 방송하고. 아 우리 집 뿌링클 아니야. 내가 파편이야. 뿌링클이 뭐예요? 그러니까 돌가루 집안 무슨 뭐 그러잖아. 응. 그래서 콩가루 집안 이러잖아. 아 그걸 뿌링클. 어. 나는 우리 집안 욕 안 해. 그럼 내가 파편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야. 콩가루 집안, 돌가루 집안 이렇게 얘기 나오다 뿌링클 집안 그게 이제 그거야. 11분에 몇 넣었거든요? 14분에 빼면 돼요. 오 나름대로 라면에 대한 철저한 그게 있네. 오래 끓이지 않아요. 집 먹으면서 익어요. 와 맛있다. 다 드셨습니까? 응 이 집 오랜만에 시켰는데 괜찮네. 내가 치울게요. 아니 어차피 라면 또 가져와야 되잖아. 네. 응. 잘 먹었습니다. 약간 좀 배불러요. 아, 나중에 우리 집 올 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알았어요. 바로 와. 뭐라도 하나 사와라. 거리가 변변치 않은 두콩이 저런 애들은 내가 뭐 바라지도 않아. 알았어. 달에 18만 개 받는 애가. 알았어. 언니 그게 씀씀이가. 알았어. 뭐 없나? 라면 다 됐다. 택시 6만 원 나왔다고? 아 진짜? 미안해.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아 웃자고 한 얘기 여러분들. 아 최근에 민경 씨가 너무 인상 깊었어. 인형 갖다 주고, 아 인형 선물해주고, 거기다가 어 말랑카우 심심할 때 먹으라고. 거기다가 블랙라벨 오렌지 좋아하니까 말랑카우랑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사람의 어떤 그 좀 뭔가 이 결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나도 근데 남의 집에 놀러 가면 무조건 이제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저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미쳤다. 라면 넣 아 계란 안 넣었구나.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드십시오. 라면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잘했어. 아, 계란 까먹었네. 괜찮아. 한강은 아니잖아요? 어, 잘했어. 괜찮아요? 아, 먹어봐야 돼. 가만있어. 너 항상 좀 흘리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나 진짜 흘리는 거 극혐하거든? 어. 맛있다. 괜찮았어. 맛있는데? 김치 가져오너라 김치. 김치?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 아니 가지고 오지 마. 그냥 먹을래. 네. 어. 왜냐면 얘가 살림 손대는 게 싫어.
그냥 먹을게. 괜찮아. 존나 맛있네. 감사합니다. 안 흘릴게요. 안 아, 제발 흘리지 말아줘. 진짜 부탁할게. 그렇지. 미역 신내나니까 겨드랑이는 좀 다리고 떠주세요. 어, 진짜. 콜라 있어요, 콜라 있어요. 다 먹으라고요? 근데 진짜 배만 나오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좀 덜 그래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너랑 안 맞아. 나는 진짜 너랑 안 맞아. 아이 감사합니다. 물 고맙습니다. 얘랑 진짜 안 맞아. 아니 팔다리 얇으세요. 그럼 된 건데. 팔다리 얇은데요. 그럼 된 건데. 꺼져. 알았어 알았어. 아 장난이야 장난. 다이어트 포기하셨어요? 재미없어. 갑자기 식구길 넌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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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먹을게. 네네네 주세요. 아 너 젓가락에 방금 손 갔는데?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네. 너 언제 먹었어 마지막으로? 코통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뵙겠어. 6시? 6시? 네. 나는 내가 난 아침에 먹고 지금 18시간? 그 정도에 먹는 거야 지금. 아 많이 드십시오. 100개 안 쏘시는데요? 면이 건져도 계속 나오네. 네. 아, 이 새끼 진짜. 왜요? 자. 아, 나 좀 줄게. 왜냐면 내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덮었어 지금. 혈액형 뭐예요? 아,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괜찮아. 혈액형 뭐예요? 왜? 이거 혈액형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꺼져. 오케이. 어, 진짜. 너무 맛있어. 혈액형 뭐예요, 래? 맛있다.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봐줄게. 고마워.
숟가락 좀 가온다. 야, 발 망치 살살 뛰라 했지. 와, 이거 먹거리 뭐예요? 또 그 버릇 나왔네. 내가 뭐라 그랬어? 스포? 내가 뭐라 그랬어? 저번에 여행 방송 때. 아, 스포하지 말. 앞으로 뭐 할 건지 묻지 말라 그랬지. 그럼 부담스럽다고. 궁금한데 어떻게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그래요? 그럼. 저는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게 같이 토크온 하는 거랑 말빨 배우고 싶어요. 말빨. 그리고 아니면 노래 배우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가르쳐줄 생각이 없어요. 진짜 왜 웃냐. 아 진짜 야, 발망치 살살 걸어. 네, 살살 방송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참 진짜요. 야, 방 꼈어요. 윗집에서 공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나 보네요. 방금 좆대기 난다. 좆대기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 코왕의 은총인데 아직 제가 뭘 모르네. 뭐 은총이에요? 연병하고 있네. 연병하고 있네. 해브리즈 없어요? 어? 해브리즈 진짜 심한데. 아이, 해브리즈 없네. 아 진짜. 아, 냄새 활동하지. 아, 에반데 페브리즈 없어요? 진짜 페브리즈 없어요? 응, 없어. 아, 망했다. 향수, 향수. 아, 뭐야, 향수야. 아, 진짜 에반아, 이거 본인이 맡아도 알잖아요. 가만있어, 그냥. 아, 신라면에 건더기 왜 이렇게 컸었나? 버섯 존나 큰 거 많이 들어가 있네. 신라면 블랙 아닌데? 거예요. 좀 사라진 거 같네. 존나 맛있다. 나 항상 치킨을 먹고 라면 먹죠. 라면을 먹어야 되거든. 왜요? 느끼하잖아. 그러니까 살찌잖아요. 그만해. 네. 죽여버린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맛있다. 아, 신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네. 아, 뜨거워요? 좋다. 괜찮아, 괜찮아. 밥은 해봐요. 제가 치울게요. 아, 가사했어 나. 아, 이거. 아, 꺼져. 아, 오늘 손님이 치우는 게 이런 건데. 아, 하다가 또 시발 또 저기 엎지 말고. 설거지도 할까요? 아유, 설거지 쌓인 거 봐.
아, 쌈배한테 펴야겠다. 담배 피세요? 어. 아, 담배 피는 거 처음 봤어? 저번에 여행에서 담배를 얼마 피웠는데? 아, 루린 진짜 안 펴. 걔네들 다 비흡연자였어. 모르지 그건. 근데 내 근데 나랑 방송하면서 1박 2일 동안 그 담배 참은 거면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안 돼요. 다 걸고 안 돼요. 아니야 그 빵냥이 걔도 안 펴. 어. 역행을 내가 오른다고? 어. 아니 고춧가루. 어.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밥 다 먹었어요. 어, 어 잘 먹었어. 뭐예요, 우리? 이진님이 알려 줄 수 있잖아. 아, 집에 가. 아, 왜 왜요? 아니. 뭘 아니 잠깐만. 뭘 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뭔가 그 컨텐츠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볼 수 있다니까. 컨텐츠 시작하고 그쵸? 나서 막 그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방송이잖아. 아, 나 궁금하니까 더 알고 싶어서. 야, 내가 네 방송 가가지고 야 우리 이제 뭐해요? 이러면 좋냐? 알았어, 가만히. 아 토크원 해보라고? 아, 절대 안 돼. 왜요? 저 자신 있는데. 방송 보고 애들이 따라와서 안 돼. 근데 시켜본 적 있거든? 게스트 초대해가지고. 네. 존나 말 못해갖고 답답해갖고 안 해. 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 너희 집에서 해 나중에. 너희 집에서 토크온 해. 그거 진짜 재밌을 듯. 진짜요? 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 뭘 싸워. 맨날 싸우던데. 싸움에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야. 싸우 오.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시비 털고 싸우고 하면은 시청자들 나 좋아하겠냐? 어. 기승전결. 그렇지. 대화 일단 껴. 네, 껴서. 근데 노래하는 코트라는 닉네임을 하고 있으면은. 네. 그거 자체가 저들에게는 그 투우할 때 빨간 그거야. 어, 투우할 때 빨간색 그거 이렇게 하잖아 투우사들이. 빨간 깃발이라고. 깃발? 투우가 뭔지 알아? 던지는 거. 투포 아닌가? 아 몰라요. 몰라요. 신심이는 아직 배우지 않은 말이에요. 아, 저 공부할게요. 투호가 뭔데요? 아니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 공부 중학교 때 던졌는데. 투호 응. 아, 소잖아. 투호로 들었어요. 아 투호로 들었어? 투호. 근데 내가 아까 투호사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진실은 저 넘어요. 아무튼 그럼 그렇고 또. 기본 교육은 받았지? 네. 확실해? 네. 예의가 참 바릅니다.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요. 맞아? 단어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방송하고 있다가 모르는 단어 하면은 맨날 그래요. 심심이는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게 습득하고 막 그래요. 원래 그것도 몰랐어요. 가방끈이 짧다도 몰랐어요. 근데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학력이잖아 그거. 알았어 닥쳐. 네. 담배풍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도 만개는 채우겠죠? 그래도 아픈 와중에도 아니구나 다 나왔구나. 다 나왔어요? 어 다 나왔어. 약 먹어야 돼 이제. 이거 이따 먹어야 돼.
아, 전 게스트 옆에서 담배 안 피셨어요? 아, 그때? 응. 어, 그때 안 폈지. 근데 저 옆에서 왜 펴요? 네 옆에서 왜 피냐고? 네. 내 집이니까. 나쁜 남자다. 내 집이잖아. 네? 네가 나가 있어. 아니야, 있을 것 같거든요. 얘한테 뿌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 앞으로 뿌리고 있어. 이게 약간 그게 없어. 그 원근감이 없어갖고. 아니, 나 목소리 아직도 약간 좀 코염의 소리 좀 많이 나네요. 예. 저녁 약을 딱 먹고 이따 자면 좀 괜찮을 듯? 얘들아 배워라. 저런 게 알파 메일의 자세야. 저 여기 한 3시쯤 왔죠? 몰라. 그럴 듯? 너는 우리 여행 방송의 대표로 나온 거야. 대표요? 어, 두콩이와 그 빵냥이를 대해서 너가 대표로 나온 거야. 어. 자. 뭐 할 거냐고? 뭐 할까요? 토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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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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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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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방! 저 진짜 잘 싸울 수 있어요. 싸운 걸면. 진짜, 진짜로. 만개 채워주세요, 그러면. 토크온 할게. 만개 채워주시면 바로 토크온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700개 좀 넘게. 700개 좀 넘게. 아, 그 엑셀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거. 어, 엑셀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스티커 아닌데. 안 돼. 아, 맞습니다. 17만입니다. 아, 토크하고 싶어요, 진짜로. 와, 그나마만 기다려왔는데. 스티커. 와, 10개. 아. 아, 잠깐만. 700개 다 채우실까요? 아, 유도 좀 해주세요. 매일 이거 진짜 속도가 느립니다, 이거. 이거 속도가 느려요. 풍은 너가 받아. 아이씨, 이거 무슨 내가 받으래요. 여러분. 아, 한 개씩 고맙습니다. 아, 600개 정도. 2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두 자릿수가 더 좋아요. 세 자릿수 좀 봐봐요. 아, 세 자릿수가 더 좋아요. 세 자릿수. 엑셀 코 하나 시켜주세요. 코 아까 778개인가 뭐 있던데. 와, 저 여기 가서 춤도 못 췄는데 춤 한번 시켜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 600개, 600개 나왔어요. 아우, 빨리 주세요. 아, 제가 너무 느립니다. 느려요. 춤 한 번 시켜주세요. 저 말빨 좀 배우고 싶어요. 저
말빨 좀 내오고 싶어. 아 말빨 좀 내오고 싶어요. 저 진짜 말 잘 못하거든요. 진짜 말 잘하시는 분이 옆에 있습니다. 아 스티커 아닌데 스티커 말고 변통 주세요. 스티커 아니에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스티커 그런 게 어딨어. 아 진짜. 아 진짜 안 나오나요 여러분들? 애드벌 7개 고맙습니다. 진짜 안 나오나요? 아 진짜 안 나오나요? 1000개도 아닌 10000개를 채우는데 700개 정도 했는데 아... 춤 한번 딱 시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춤추지 마세요. 네 춤은 네 방송 가서 하세요. 아니 아, 그 엑셀 그 표 있잖아요. 엑셀 아니야. 이거잖아. 아 말고, 그거. 아. 조금만 힘내자 얘들아. 어 요거 시켜주세요.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있는 거. 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 오슈 아니면 약발방? 나? 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가 보고 싶으세요? 바이크? 바이크? 너무 어두운데? 와, 약발방에 보고 싶으시면 품을 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지금 많이 나와있어요. 교통정리 850개는 현재 언어가 선택한 일이야. 약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채워주십시오. 아 1시간 뒤에 했대니까 약 바이크 타라고? 바이크 타고 강원도 가자.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아 지금 바이크 타고 강원도 가자. 어 그래요? 가자. 알았어요. 맞다. 뭐야? 만기 됐다. 언제 됐대요? 더글루리. 아, 우리 더글루리 팬이. 고맙다. 아, 우리 팬분이.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바이크 탈 뻔했다. 아, 탈 뻔했다. 아니,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아니야. 엄청 빠른 뭐 시속 몇백 킬로예요? 200 킬로예요? 아, 그렇게 미친놈처럼 안 달려. 내 목숨이 달려 했는데 너 데리고 내가 너 죽이겠냐? 알았어. 야, 내 목숨이. 나 말할게. 네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아까워. 알았어. 일단 약 좀 먹게 여러분들. 네. 물 좀. 아, 네. 네. 야 발망치. 네. 살살 가라고. 아 네. 약발방 와와말 약 먹고 약발방 말 보여주세요. 와 약발방 너무 신나. 어떻게 이거 토큰이에요? 아니야 있어 봐봐. 이거 다른 거야. 어 다른 거예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짧게 30분. 야 발망치. 아 네. 너무 설레서. 너무 설레서. 저 그럼 저 뭐 하고 있는데요? 저도 싸운 거예요? 같이 들어. 들어. 전 뭐 말 안 해요? 아 너는 저기 그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 청취자예요? 어. 아 저 못 뭐 싸워요? 어? 저 못 싸워요? 너는 왜 싸우는데 싸울라 그래? 아, 그래요? 알았어. 미친 거야? 이어폰 없어? 아 이어폰. 네. 뒤에 랄프 자리 혹시 이어폰 있나 봐봐. 네. 어. 야 발망치. 아 네 조심 다니까. 이건가? 와. 아, 이게 그죠? 이게 오른쪽. 네. 한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어 하고 싶으면 해. 그래요? 응. 오. 들려? 네.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